안녕하세요. 유산화를 만나서 인생의 루틴이 달라진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3년 전에 유방암이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었거든요. 수술 후에 이제 몸이 많이 붓고 이제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찾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유산화를 권유해줘서 제가 유산화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시작할 때는 68kg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12kg 정도 감량했고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7,000보 걸은 적도 별로 없고 이걸 또 매일매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망설였었는데 걷다 보니까 내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펴지는 것도 느껴지고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재미를 붙여서 매일 운동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헬스팩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헬스팩을 먹고 한 1개월 지나고부터 몸이 되게 가볍다라는 느낌도 받고 피곤함이 없는 거예요. 원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애들 케어하고 그러면 힘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피곤함이 없고 몸에 좋은 걸 느끼실 거라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쁘다고 그러고 우리 엄마 최고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줘요. 그리고 애들 앞에서 운동하는 모습도 보여주니까 애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마를 좀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또 좋더라고요. 그 부분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살이 빠지고 몸이 건강해지다 보니까 짜증이 없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만약에 일상생활이 짜증이 좀 많고 또 몸이 좀 처지고 이랬었는데 유산화를 시작하고부터는 몸도 건강해지고 내 생각도 건강해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헬스팩도 같이 먹었었는데 제일 좋은 게 간편하고 편리하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루틴? 5시 반 정도에 일어나거든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 가서 유산소를 해요. 그래서 7시에는 PT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애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 개인 취미생활 하고 그렇게 이제 제 루틴이 똑같아요. 항상 유산화를 만나고 하루의 시작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유산화를 통해서 달라진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